악기는 세 대만 있으면 돼요. 그러면 색소폰이라든가 좀 다른 악기가 있으면 어때요? 거기에 막 새가 날아다니고 꽃이 피고 한다고 생각하면 그애들은 장식 악기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 그러면 제가 이걸 왜 말을 했냐면, 여러분이 실용반주를 가르칠 때 음역대가 있어요. 노래하는 사람 음역을 내가 피아노 치면서 나 반주 의뢰를 받은 거야. 그래서 막 나의 살던 고향을 치는데 솔솔 미파솔 때 내가 막 위에서 솔도비로 와 하면서 막 후리는 거야. 막 이렇게 막 멋지게 막 쳤어. 근데 노래하는 사람이 끝나고 나서 너무 화가 나는 거야. 너는 나를 서포트하려고 반주를 해야 되는데 너가 빛나잖아. 이게 뭐냐면 나무 이파리보다 어때? 기둥이 위로 올라온 거죠. 이런 나무 없죠. 그쵸? 뭐냐면 항상 생각을 하셔야 돼요. 내가 오늘 우리 교회에 베이스 기타가 안 왔어. 그러면은 얘는 기둥을 하고 얘는 베이스를 연주해야지. 드럼이 안 왔어. 그러면 그렇게 하면서 내가 리듬까지 쳐야 되겠다. 이렇게 나누는 앙상블의 개념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제가 이제 5학년을 지나서 그렇게 목회사님한테 피아노를 열심히 배우고 중학교에 딱 들어가서 우리 교회에 뭐가 들어와? 신디가 들어왔어요. 근데 장모님들이 악마가 들었다고 막았어요. 드럼 들어오고 막 이렇다고 교회에. 그랬는데 피아노를 치는 사람이 저밖에 없었기 때문에 어때요? 샌디는 누구 차지였어요? 제 차지였죠. 근데 그 꼬마가 팔도가 안 들었는데 막 피아노를 막 부모님한테 막 치면 있잖아요. 막 팔이 떨어져 나갈 것 같았어요. 그런데 어때? 앰프를 꽂고 건반도 가면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막 잘난 척 엄청 심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막 쳤어요. 막 음역이고 뭐고 아무것도 몰라. 어리니까 생각도 없고 그래서 막 후렸어요. 막 그랬더니 조금 있다가 이제 단장 장모님이 베이스 기타가 그만둔대. 왜요? 그랬더니 뭐 때문에? 나 때문에. 제가 어떻게 도미솔을 칠 때 어떻게 쳐요? 이렇게 치는 거야. C코드 치면 이거 뭐야? 도미솔. 얘는 뭐야? 도도. 뭐 이렇게 치는 거예요. 자, 도가 몇 번 나왔어요? 세 번이나 나왔잖아요. 그런데 어때? 베이스가 도 어때요? 네 번 치죠. 그런데 뭐 스트링이 어때? C 뭐 이렇게 치죠. 그럼 몇 번? 다섯 번 나왔는데 뭐 통기타가 어때? 적금 하면서 C를 또 치는 거야. 그럼 C가 몇 번 나와? 여섯 번. 한 마디를 지나가는데 도라는 음이 여섯 번을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 누가 제일 많이 쳐? 신디 스타이저가 제일 많이 치죠. 그런데 제가 이렇게 치고 있는데 이쪽 새끼손가락이 누구 거야? 베이스 기타 거야. 그래가지고 이렇게 막 치니까 베이스 기타 오빠가 나 때문에 자기 소리가 안 들리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자꾸 볼륨을 크게 이렇게 막. 그러니까 또 그 소리가 너무 크니까 저도 크게 볼륨을. 그러니까 나중에 교회를 지나가는데 사람들이 캬발인 줄 알아. 이게 뭐야? 막 이런 분위기 있죠. 막 붕짝붕짝 막 이런 분위기. 그러다가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어서 잘 진행이 되었어요. 그런데 한 달 있다가 이제 부흥회를 하는데 막 또 막 후렴조 또 삐받아가지고 그랬는데 이제 베이스 기타 오빠가 어떻게 했다고? 옆으로 이렇게 오면서 야 너 새끼손가락 잘라버린다 그러는 거야. 진짜 이 새끼손가락으로 베이스를 자꾸 건드리니까 그런 현상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시간이 지나면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지? 대학교 가서도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랬는데 해결할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이 뭐였어요? 세븐을 치는 거였어요. 세븐. 우리가 사마음에서 벗어나면 세련된 반주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세븐을 쳤는데 다음 일단은 곡을 만나면부터 먼저 할게요. 자, 곡을 만나면 선생님들이 호랑이굴에 들어가도 정신을 차리면 돼요. 딱 인터넷에서 곡을 애들이 뽑아가지고 왔어. 그럼 딱 보고 이렇게 다섯 가지로 딱 분리하는 거예요. 어떤 리듬을 쳐야 될까? 두 번째, 애드립은 무엇으로 할까? 세 번째는 전주하고 후주는 어떻게 하지? 그 다음에 리하모니제이션을 할 수 있으면 어디까지 해야 될까? 그 다음 마지막은 뭐야? 곡이 C키로 갔다가 G키로 가는 거야. 그럼 뭐해? 전조 하는 기법을 하시면 돼요. 곡을 만나면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어린이 반주의 비밀, 성인 반주의 비밀을 전부 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반비가 옷장을 쫙 열어가지고 오늘은 파팔란 원피스를 입어야지. 그래서 원피스를 입어. 그 원피스가 파인애플이에요. 그런데 나는 여기다가 스카프 매야지. 그게 바로 코뿔스 스카프예요. 오늘 서울팀이 코뿔스 스카프를 인쇄해서 메고 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코뿔스 스카프를 메고 왔어요, 벌써. 그러니까 코뿔스 스카프는 스카프를 해도 돼요,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되는 건 뭐예요? 애드립이죠. 그래서 코뿔스 스카프를 발라드릴 때 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뭐야? 카리스마 벨트. 카리스마. 그래서 어린이 반주의 비밀 책에 보시면은